50% 하나님이십니까? 100%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몇 프로 인간이십니까? 50%가 아니고 몇 프로죠? 100%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100% 신성을 가지시고 100% 인성을 가지시고 계세요. 그걸 보다가 내가 빛을 봐. 그렇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키울 때도 동일하겠구나. 100% 코리안으로 키우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100% 미국 사람으로 키우자.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8, 9년을 하고 나니까 지금 한국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우리 사든 캘리포니아의 FBI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리고 1.5세 2세들 가운데 한국말 영어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의 롤 모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신시켜주고 나니까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명확한 길을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저희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제가 한국말을 공부시키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여러분 만화 삼국지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뺏긴 건데 그걸 60권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맏아들 같은 경우는요 만화 삼국지 60권짜리를 20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1200번을 읽은 셈, 1200권을 읽은 셈이죠. 그래가지고 이 한국말 스타일이 거의 삼국지 스타일로 한국말 뭐 동생이 뭐라고 그러면 딱 그러면 감히 무엄하도다 이러고 앉아요. 형님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러죠. 그 스타일이 이제 삼국지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국말 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말 제대로 하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하는 편이에요. 왜? 한국 사람으로 100% 키우겠다는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정체성 문제예요. 한국 교회에 가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교회에 가는 강점을 가져야 한다. 한국 교회에 가는 강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고난을 이기는 신앙, 열정, 헌신, 희생. 이것이 한국 교회에 가는 세계 교회 앞에 놓은 놀라운 특징입니다. 동시에 미국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어요. 정직과 성실과 합리성.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갖출 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새로 짓고 교회 입구에다가 큰 바위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5만 톤짜리 배에서 닻을 앵커를 가져가지고 탁 꼽아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Harbor of Vision 그려놨어요. 비전의 항구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한 날 비전의 항구 그렇게 옆에다가 기뽕을 큰 거 세 개 올려놓고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서 태극기가 제일 큰 태극기가 휘날리는 데가 저희 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입구에다가 그 제일 기뽕 세 개를 올려놓고 시하고 한참 그거 깃발 올리는데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제일 앞에는 뭐냐 태극기를 올려놓고 중간에는 우리 교회 깃발 올려놓고 세 번째는 미국 성조기를 올려놓고 그래서 앞에 타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다 해놓고 이제 주일마다 우리 교우들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목사님 우리는 대사관에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대사관 들어온다. 하늘나라 대사관 들어온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르쳐주니까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누구는요? 다시 누구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쭉 나와 있죠. 이는 너희를 쭉 나와 있는데 오직 너희는 내 종류의 단어를 가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용법 가운데서 헨 디아디스 용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옛날에는 그 물과 성령으로 해서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무슨 뭐 세례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물과 성령이란 말이 그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 단어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물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이다. 그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람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아래 이룰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 족속, 백성, 그 다음 또 무슨 뭡니까? 거룩한 나라 여러 단어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을 더 강조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헬라어의 의의를 깊이 들어가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좀 더 깊이 왕직을 겸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성령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직을 겸한 제사장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세계의 품위와 격조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왕직을 겸한 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론의 자손들이라든지 레위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더 이상 아론의 지파나 레위지파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랬을 때 이것을 통칭하는 건데 너희가 누구이냐 다시 좀 보겠습니다. 대전서 1장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 배천 1장 1절 보겠습니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누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뭘 입으신 자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경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의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고 확인시키는 인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말 있죠.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육신적으로만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만 오늘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소한 죽으면 천국이라는 것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든 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옛날에는 목회, 목사님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얄팍한 것이 담겨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나는 아니니까 나는 적당히 살아야 되고 목사님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나는 적당히 땀 흘려도 되고 나는 적당히 예수님 있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된다. 이런 얄팍한 의식이 담겨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제2의 종교개혁적인 의미에서 평신도상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깊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너무나 많은 한국의 일반 성도들 마음속에 목회자만 제사장이고 나는 아니라는 의식 때문에 한국교회의 능력과 영권과 힘이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목사님만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심판대 앞에 섭니까? 오늘 우리는 목사님이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심을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나고 산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 피뿌려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동일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은 다른 걸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녁에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자존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자기의 몸을 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젊은 자매들도 많이 왔는데 내가 여러 젊은 자매들이 좋은 청년 구할 수 있는 남편감 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어요. 할까요 말까요? 그게 뭐냐면 자고로 남자는 눈하고 얼굴하고 같이 돌아가야지 얼굴하고 눈알이 따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남학생, 남자 대학생들, 청년들 가운데요. 대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칸닝 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못 알아들었어요. 응? 컨닝. 이거 영어로는 컨닝이란 말이 없어요. 영어로는 말은 치팅이란 말인데, 이 치팅, 컨닝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컨닝 하겠다고, 교수 눈치 살펴가면서, 페이퍼, 컨닝 페이퍼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갖다놓고, 그걸 살짝 교수 없는 사이에 보려고 얼굴하고 눈하고 싹싹 따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그 순간 그냥 딱 막 눈하고 얼굴하고 같이 이왕 컨닝하는 거 딱 딱 이래 하다가 딱 이래 걸려가지고 그냥 F 받는 거예요. 그냥 F 받는 거예요. F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안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자존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냐는 문제를 했을 때 내 존심을 그렇게 함부로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이,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이 오늘 이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좀 시험, 여러분 시험 좀 못 봐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A 받는 거나 C 받는 거나 똑같아요. C도 괜찮아요. C is Christian. C 받아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지나고 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령 그냥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가지고 공부 못했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간다 이래가지고 막 F, 쌍권총 아시죠? F 반다. 쌍권총을 받아도 그거 자체로 할렐루야.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 근데 남자가 싸내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컨닝하려고 얼굴하고 눈하고 막 따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남자 선택했다면 평생 고생해요, 자매들. 그래서 딱, 딱, 딱. 얼굴하고 눈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누구 아들이라고요?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부친한테 아버지 나 서울 보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가려면 조건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40일 나와라. 저희 부친 경우는 새벽 4시 반이 새벽기도였습니다. 옛날에 4시에 초종치고 4시 반에 재종치고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새벽 아마 그래서 40일 동안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여쭤보니까 40이 아니고 70일이었대. 잠 많을 때 70일 동안 새벽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친이 서울에 공부하러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 우리 부친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뭐 크지 않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 근데 그 당시에 대성학원 학원비가 지금 잊지 못해요. 12,400원. 하숙비 14,000원, 26,400원 딱 우리 부친 4만 원 가운데서 11조하고 좀 빼고 나면 3만 원, 3,4천 원 남겠죠. 그중에 나 26,400원 떼고 나면 우리 가족들 동생 채다 우리 아버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도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는데 기차를 타러 이제 부산역으로 나가는데 저희 부친이 저한테 봉투를 나눠줬어요. 이거는 꼭 지금 펴지 말고 기차 안에서 읽어봐라. 기차 안에서 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얼마나 들었을까. 그래가지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딱 이렇게 부산역에서 못 펴보고 아마 구포나 밀양중 가서 이제 뜯어봤어요. 탁 뜯었는데 세상에 그 안에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한 푼도 안 들고 그다음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네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값으로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네 몸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놨어요. 여러분 아멘이지만 나는 기도 안 쳤어요. 그럼 뭐 돈이 없으니까 완행열차 타고 이제 용산역에 내렸어요. 용산역에 내렸어요. 밤에 내렸어요. 용산역에 내렸는데 밤에 딱 내리자마자 옆에 이상한 여자들이 와갖고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래. 여러분 제가 놀다 갔을까요, 안 놀다 갔을까요? 놀아 이 니은여 니은아 그러면서 싹 지나가는 거지.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대성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무슨 밑에 명다방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썬달의 분식점도 가고 그 다음에 당구도 치러 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웃는 사람들은 다 나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그렇죠? 그래 하는데 나는 갈 수가 있어야죠. 돈도 없지만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쓰는 돈은 다 뭐예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내가 쓰는 돈은 다 우리 부친이 보내준 건데 우리 부친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보내주는 돈은 주로 교인들의 뭐예요? 헌금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다바행한다 이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발 그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좀 올려보내지 말고 아버지가 좀 벌어서 보내주세요. 벌어서 보내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들 아들이나 목사님들 자녀분들 가운데 정말로 띠릴띠하게 구는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두드려 패는데 전공입니다. 제가 네가 목사 아들임을 목사 아들이 뭔지를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했죠. 그러니까 저도요 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저도 지금 제가요 목사가 아니고 인생이 한 두세 번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데
나는 인생이 한 두세 번 있으면요, 나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뭐냐면 꽁지머리를 하고 싶어요. 꽁지머리 얼마나 하고 싶은지 나는 뭐 얼마나 좋아하시지? 뭐 샤워하고 난 다음에 딱 묶어버리고 딱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럴 때 어떤 분은 나보고 뒤통수가 이뻐야지 그러는데 뭐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요쯤에는요 꽁지머리만 한 애들이 여러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이뻐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쪽만 보고 주자 있어서 이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연습할 수 없잖아요. 한 바퀴 없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님 되신 김종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인생이 여러 번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권총을 들고 은행 강도가 돼가지고 쫙 은행 들어 털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카리비안 군도 지중해가지고 미녀들 옆에 끼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기타 치고 놀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 신분의식의 변화가 분명한 인생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찾는데 여행하는 분은 안 계시죠? 레위기 8장은 7장 다음에 있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레위기 8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 레위기 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됐습니다. 레위기 8장을 해설 성경이나 주석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레위기 8장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위임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지파의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접목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할 것이 뭐 속죄의식. 뭐 무슨 속죄냐? 수송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송아지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수송아지나 양의 머리에 지금까지 제사장, 보통 제사장은 30세가 돼 제사장이 되는데 지금까지 지어왔던 29년, 30년 동안 지어왔던 인생의 모든 죄를 그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전가를 하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되는 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결로 갔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전도 폭발할 때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담당시키셨다. 이스라엘에 보면 아사셀 양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쫓아냅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니면서 그걸 16mm 영상으로 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가슴이 막 쨍하고 아파요. 정말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속죄의식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소위 청결의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도의 청결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띠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예복의식입니다. 제사장 되려면 반드시 이런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의 옷,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 12절 다 같이 봅니다. 함께요. 12절.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소위 기름 부음의 의식입니다. 제사장 되려면 이 기름 부음의 의식, 이 소위 어노인팅의 의식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가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통제, 내 마음의 동기와 과정까지도 주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오히려 그 연약함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축복, 오늘 이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22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제사장 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22절부터 24절, 22절 제가 보고 23절 여러분들이 읽고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23절 24절 다 함께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주위에 뿌리고. 아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뚜껑을 덮는 의식이 뭐냐? 제사장 될 사람의 오른 귀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뜻입니다. 소위 구별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눈물이 찡하고 뭉클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이나 아론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도 특출나게 중불나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통성을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충성심을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입니다. 뭘 보나 따라 레위 지파보다도 더 나은 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오른 귀뿌리와 오른 엄지 손가락과 오른 엄지 발가락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칼라에 명암을 가르는 것입니다. 난 어릴 때 목사 아들 태어나서 난 어릴 때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거룩하게 산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언젠가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만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언젠가는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심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오른 귀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발라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철저하게 후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구별한 게 아니에요.